여객선 운임이 1,000원이라면 믿어주시나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는 전남에서는 다음 달부터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항로는 단일 요금인 1,000원만 받습니다. 섬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여서도 장도 등 먼 거리 섬들로 향할 수 있는 완도항 여객터미널. 일반인과 도서민의 여객선 요금이 다르게 표기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섬 주민의 경우 가장 비싼 요금은 여서도행 4,900원. 하지만 실제로는 1,000원만 됩니다. 올해부터 완도군이 자체 사업으로 부속도서 주민들에게 1,000원 요금제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엄청 도움되지요. 말도 못하게. 아이고, 그 말이 두 말하면 빤맞지.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완도군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의 25개 부속도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약한데 우리 군비로 해서 1,000원 요금제를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도서민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군과 신안군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는 여객선 1,000원 요금제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1,320개 전체 운항 구간 가운데 운임이 8,340원 미만인 932개 생활 구간의 요금을 1,0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섬 주민은 1,000원만 내고 초과하는 운임은 연간 지방비 23억 원을 투입해 지원합니다. 그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도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구간에 대하여 그동안 50% 지원하던 것을 1,000원 단일 요금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는 전산 발권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전라남도는 1,000원 요금제에서 제외된 거리가 먼 380여 개 나머지 구간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점차 1,000원 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비싼 목포 가거도 구간의 경우 섬 주민과 일반인의 요금이 5만 원 이상 차이나는 만큼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객 할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